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적무장 시리즈 가족영과 지역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남목 목사 매누아 영성훈련원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영적무장 시리즈를 공부합니다. 이것은 매누아 키리그마 TV에 올라가는 내용인데 함께 윤나목 TV와 영적 시리즈 공부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speaking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지에서 영어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자막을 넣는데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영적 무장 시리즈도 우리가 영적 무장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미싱하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 서적들은 Strong Man's His Name, What is His Game? 이라고 하는 제리 캐롤 로버슨 목사님의 책이 참고 서적입니다.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고 1권, 2권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진흥에서 번역했는데 이제 절품이 됐고요. Strong Man's His Name 이라는 책과 Theory and Praxis of Landwork은 아마존.com에서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의 활동에는 크게 두 영역이 있는데 가정영, 지역영입니다. 다음에는 그 영의 부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가정영과 지역영, 가족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영, 그리고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영들, 이렇게 크게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배우려고 합니다. 자, 가정영부터 살펴보면요. 가정영은 블러드라인을 따라서 내려가는 영입니다. 10대도, 13대도, 4대도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가족이 이사를 가는 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가정영은 사람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 가정의 취약한 점을 발견해서 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바로 가정용. 그래서 familiar spirit, 그러니까 familiar, 친근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family가 됐는데 아주 가정용이 우리 집에서 아주 친근하게, familiar하게 우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정용은 어떤 틈새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침투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조상이 귀신에게 직접 나와 내 자손이 당신을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어떤 법적인 컨트랙을 맺은 경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조상이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섬기겠다, 그런 경우, 그리고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를 내버려두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는 여기가 거주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틈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ame thing, 똑같은 일이 계속 그 generation by generation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뭐 어떤 가정은 뭐 40세만 지나면 고혈압으로 죽는다든지, 가출하는 가정이 있다든지, 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은 계속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첩을 든다든지, 너무너무 가난하다든지,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든지, 생각할 수도 없는 드라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술 중독에 빠지고, 또 도박에 빠지고, 이런 것들은 그 가정의 취약한 점을 노려서 familiar spirit이 계속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 가정이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물론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쁜 습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게으른 가정은 계속 게을러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뒤에서 작용하는 배후에 가정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가정용은 그냥 두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 가정용이 우리 후손에 함께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데, 과거의 저주의 고리를 철저하게 끊으려는 그 자신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것이 여호수아가 들고 나온 세겜의 언약 계시입니다. 과거에 네가 어떤 신을 섬겼든지 관여마라. 오늘 네가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면 과거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롭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될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겜의 언약갱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커버넌트 리뉴얼이라고 하는데, 저는 매주 일본은 예배가 커버넌트 리뉴얼이라고 봅니다. 매번 우리가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 그 언약갱신이 매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과거의 저주를 철저하게 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겜의 언약갱신 예배로 우리 가정을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래서 이런 저주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끌어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모든 신학적인 기초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잘살수 있는 길에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길을 만나면 진리로 인도되고 진리를 만나면 생명으로 인도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저주를 끊고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좀 얘기하면요, 여러분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3대째 목사의 가정이고 할아버지가 처음 선교 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의 그 조상들은 유교를 믿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저주가 쭉 내려오는데, 바로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64세를 넘기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여기 사진에 가운데가 우리 큰언니, 그리고 아버지 모두 64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계시해 주셨어요. 너희 가정에 64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저주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저주의 고리를 끊고 언약갱신을 하고 랜드옥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64세를 다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하여도 조상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목사의 가정도 이렇게 저주가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령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다 지역마다 뭐 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 신도 있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몰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섞여서 싱크레티즘이 됐는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제일 걱정했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골별 설교에도 그렇게 언약갱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이름으로 지역신을 부른다고 해도 그 루트는 바알이라고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풍요한 귀신은 바로 바알인 것입니다. 이름만 지역마다 좀 다르게 부르지만 다 똑같은 그런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지역령은 그 지역에 장악하고 있고 그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령은 사람을 따라다니고 지역령은 거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예가 아주 좋은 예가 영월에 살면서 7년 동안 이름 모를 병에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 저의 매누아 집회에 계속 왔는데 소망을 갖고 왔는데 하나도 낫지 않고 7년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여로 이사 가게 되자 그 이사 가는 순간에 질병이 떠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영월에 있는 지역령이 이 사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런 지역마다 무슨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지역주의가 있잖아요. 네. 뭐 전라도, 경상도 하면서 막 지역주의도 있고 또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영의 이념의 차이도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지키는 그런 그 사단의 이블 스피릿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누가 그랬나요? 그 사람이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죽음의 영이 있다, 아니 분열의 영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죽음의 영을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죽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분열의 영, 지역 감정, 거짓의 영, 거짓말 하는 데는 우리나라 최고죠. 음란한 영, 우리나라처럼 로봇들이 많은 곳이 있을까요? 이 작은 지역에 제가 시골에서 부흥회를 할 때는 항상 러브호텔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러브호텔 실상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처럼 더러운 곳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러한 영들이, 지역 영들이 지키고 있고, 네, 모텔에는 음란의 영이 지키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 영은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고 지역에 머문다. 지역에서 텃세를 부리고 거기를 다스린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령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세 가지로 얘기하겠는데요. 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두 번째는 disunity, 불화가 있는 곳에 지역령이 꼭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고요. 예수님도 나중에 유언 기도에서 이들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항상 그 집에 살고 있는 지역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간 후에 사업이 안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혼하고 가난해지고 그런 경우는 그전부터 살고 있던 지역령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원주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오셔가지고 아이들도 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남편도 바람 피우고 직장도 없게 되고 바람 피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를 불렀는데 제가 이 집에 뒤틀린 영이 있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 뒤틀린 영이 뭐냐? 먼저 살았던 그 젊은 여자 둘이 그 동성연애자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뒤틀린 성을 갖고 있는 그 영이 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모든 걸 뒤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해서 그 영을 내뜻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가기 전에 참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사 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살고 있던 영을 장악해서 묶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문패로 바꾸고 노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되게 청소 다 하고 뭐 소파도 갖다 놓은 다음에 목사님 모실게요. 아닙니다.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성지 작업을 해야 돼서 여기서 살고 있던 모든 영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랜드옥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들어간다든지 새로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호텔에 들어갈 때 우리는 랜드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리 잡은 지역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성지 작업을 해야 되고 악한 영의 문패로부터 예수님의 문패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성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가기 전에 아예 그뭐 가구를 산다든지 청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사 예배를 봐야 되고요.
호텔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음란한 영이라든지 호텔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영들을 우선 제거하고 랜드오프하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지 성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야지만 저는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호텔에 들어갔을 때뭐 모텔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갔을 때 랜드워크를 처음부터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랜드워크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피스를 갖고 저기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도 지역령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1987년에 멕시칸 여자가 사는 집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페인트도 진하고 뭐 지붕도 그렇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87년에 왔을 때는 귀신 나오는 집 같았어요. 이 여자가 폐가 하나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너무 가난해서 뭐 집안을 돌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팔았는데 우리는 아들 딸 있고 치매인 시어머니가 계셔서 이 집을 아주 어려운 데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개척계획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우스 푸어가 된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너무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내 집세도 내야 되고 지붕도 고쳐야 되고 뭐 벽도 해야 되고 카펫도 깔아야 되고 뭐 땅도 정원도 가꿔야 되고 그러면서 15년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바로 이것이 제가 랜드옥을 모를 때그 멕시칸 여자가 갖고 있던 그 가난의 영이 계속 우리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몇번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랜드워크를 배워서 이 집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난의 영을 묶어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빨리 해결이 됐을 텐데 그때는 무방비로 그냥 그것을 우리가 당하고 말은 거예요. 15년 동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것을 쓰면서 제가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너무 비참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왜 이런 랜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컬 스피릿을 먼저 바인드, 묶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당하게 되고 거기에 눌려서 지배를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 sanctify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랜드워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언약갱신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랜드워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sanctify 되는 것, 사람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령이나 가정령이 그 집안을 떠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네, 거기 무슨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그런 하수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냥 편안하게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도 랜드워크하고 뭐 가정도 랜드워크하고 다 랜드워크하고 언약갱신 하더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 그 이블 스피릿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땅과 가정을 랜드워크하고 하는 것보다 사람이 랜드워크되고 언약갱신을 하고 생티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이블 스피릿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지. 한번 내가 랜드워크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여전히 그 떠나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블 스피릿은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대로 거기에 거주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선포문을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 한번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보혈의 피를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영혼, 정신, 육체 모든 것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집, 집터, 재산, 돈, 손자, 손녀, 증손녀, 자녀들, 친척들, 동역자들, 교회와 기름 부음, 집회 장소 모든 것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보혈의 피로 그 장소를
주님의 것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로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도로, 성지로, 주님의 재물로, 주님의 소유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굴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든지 지역 영들을 내어쫓는 선포문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들아, 너는 지금 하던 일을 이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에 더 이상 할수 없으니 당장 멈추고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갖고 너를 다스린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다. 너는 다 무장해제되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소유와 가족을 건드리지 못한다. 더 이상 테러를 행하지 못하고 질병을 주지 못하고 가난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Declare victory. 악한 영들아, 들으라. 나는 이미 승리하여 하늘에 앉아 있다. 예수님과 함께 창조주 오른편에 앉아 있다. 나는 과거에 너에게 종노릇하던 내가 아니다. 너는 감히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염병도 돌고 또 이념적으로 분열이 되고 참 어렵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하루방이 20개 내지 30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무슨 장식같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근입니다, 남근. 왜 그러냐면 예전에 궁녀들의 시체를 이곳에 버렸는데 그 궁녀들이 남자들을 모르고 평생 살았잖아요. 남자라고는 그 임금님 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모르고 죽은 그녀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루방을 세워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그렇게 무당들이 노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노대통령이 그 국회의사당 들어가기 전에 거기 그렇게 많은 하루방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 하루방이 남근이잖아요. 제주도의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그 중심부에 그렇게 하루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도 가서 한번 랜덕을 하고 우리 팀도 가서 랜덕을 했는데요. 여의도만 가면 정신이 아주 혼미해지고 어떤 분별력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서 정치를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랜드업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를, 아, 이거 무슨 무당이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무당은 뭐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무당은 하루방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런 귀신에 묶여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랜드업은 이걸 풀어서 그 무당이 주는 저주라든지 이런 귀신이 주는 저주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복받는 풍성한 그 목장으로 바꾸는 일이거든요. 왜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성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하지 말고 why not? 우리가 이거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풍성해지고 생활이 완전히 체인지 되는데 왜 이걸 이상하다 그러세요? 이거는 여호수아도 땅밟기를 했고, 그리고 엘리사도 땅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면서 랜덕을 했고, 주님도 그 갈보리산에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랜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면서 풍랑을 맞았을 때 파도야, 광풍아, 잠잠해라. 이것도 랜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배후에 그에게 사역을 못하도록 막는 사단이 바람과 그러니까 파도와 광풍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도와 광풍아 잠잠해라. 그러니까 사단이 잠잠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이것을 저에게 4일 동안 오셔서 계시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고 이사 가는 집에 적용하고 여러분 농토에 적용하고 여러분 지역과 나라에 적용하시고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랜덕이 필요할 때고 땅을 밟고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이 하루방을 제거할 때입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제 메뉴와 광고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와이 키드니 그거에 대해서 밥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흰쌀밥, 그러나 혈당이 높아질 수 있는 흰쌀밥을 어떻게 혈당도 안 오르고 잘 먹을 수 있을까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자스민쌀 한 컵, 키노아 2분의 1컵, 오트밀 2분의 1컵, 물을 3컵. 거기에 강황가루하고 카레가루 한 스푼을 넣는 게 이게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카레를 먹는 인도 사람이 전염병에 강하고 치매에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커큐민의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혈당도 안 오르고 소화도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키노아가 발화가 됐잖아요. 키노아는 그 뜨거운 열에 들어가면, 높은 열에 들어가면요, 스스로 발화가 돼요. 새싹이 나요. 그래서 발화 키노아는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미주 다락방 치유 기도회를 우리가 프리 컨퍼런스 콜로 바꿨습니다. 3월 14일 오전 9시 40분에 들어와서 기다리시면 10시에 기도회와 똑같이 인도하겠습니다. 성경책, 성만찬 떡, 포도주 준비는 개인이 해주시고 올리브 기름도 개인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집에서 계속 그 성만찬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성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시간상 너무 어긋나죠? 한국은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목 목사의 저서들은 한국에서 5권, 미국에서 5권, 그리고 아마존 킨들북에서 영어책 2권, 그리고 한국은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20일에 여러분에게 전달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캐나다나 미국 외의 지역은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 어제도 캐나다에 우리가 책몇 권을 보냈는데 37불 우송료가 나왔습니다. 책값보다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만 여러분이 책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누아 캐리그마 TV도 선교 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알림 종도 눌러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중으로 된 거나 영어로 된 거나 한국말로 된그 비디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랜드워크의 이론과 실제에서 이론 부분이 영어로 올라가 있고 영적 무장 시리즈의 육체적 영적 전쟁이 이중언어로 들어가 있고 프레이어 오브 땡스기빙은 저희 손녀딸이 직접 낭송해 주어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누아 캐리그마 TV이지만 많은 구독자가 생겨서 자체 운영이 될 때까지 윤나목 TV에 같이 올라가고 여러분 그동안의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